아우 뭐야 아우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양입니다. 네, 저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어디보자 새벽 5시 지금 새벽 5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반 지금은 새벽 5시 반 오늘도 정말 아주 너무너무 재미있고 찰지고 야무진 영상 들고 왔어요. 어떤 영상을 들고 왔냐면요, 너무 가까이 있다 그죠? 좀만 우리 멀어질까요? 살짝만 뒤로 가자. 옳지? 좋아 좋아. 오케이. 그동안 제가 쇼핑 금지령이라져가지고 쇼핑을 좀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엉덩이가 간질간질하고 이게 막 가시가 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큐형이 쇼핑을 했답니다. 쇼핑 야야야야 쇼핑 쇼핑. 바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스파 브랜드 자라 그리고 H&M 캐피럴 H&M 흐엠에서 쇼핑을 했답니다. 마침 또 세일을 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게도 세일 그 감칠맛은 정말 한번 맛보면은 영영 잊을 수 없죠. 세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좀 질렀어요. 좀 질렀고요. 간만에 질리니까 기분은 좋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큐형이 뭘 구매했는지, 뭘 샀는지, 어떤 아이들을 데려왔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시작해볼까요? 야야야야 쇼핑 쇼핑. 저는 첫 번째 아이템 공개하겠습니다. 뭘 샀냐? 여름이면 뭐니뭐니 해도 수영장 아니겠습니까? 수영복을 샀어요. 짠! 이 수영복인데요, 이 프린팅이 너무 귀여워요. 살짝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구나. 실제로 보면 살짝 블루에 살짝 그 보라색이 섞인 울트라마린 컬러, 그 컬러인데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큐형이 너무 좋아하는 동물이죠. 플라밍고. 플라밍고도 이렇게 있고 야자수도 있고 집도 있고 정말 리조트룩, 박향수룩에서 비치웨어로 입기에 정말 딱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이거다 하고 사게 되었어요. 근데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세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유감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구매를 하고 말았죠. 예쁘니까. 이 아이의 가격은 25,000원. 저 같은 경우는 수영복을 그냥 데일리 반바지로 입고 다녀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살짝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쾌형의 꾸벅잠을 공개하죠. 시원하게. 그리고 수영복을 한 개 더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짠 이건데요. 처음에 멀리서 보면 까모플라주 가까이서 보니까 웬일이니. 데릿 데릿 데르데르데르데르 조스더라고요. 상어 프린팅이었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아이도. 결국 사고야 말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세일했어요. 얘도 원래는 25,000원인데 13,000원을 하게 되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다음 아이템은 바로 이건 정말 내 친구들이 너무 탐냈어. 다들 이걸 뺏으려고 지네들이 내 건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조심히 잘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애지중지한 아이템이에요. 바로 이 가방인데요. 짜자잔! 이 메탈리카 소재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이게 소재가 너무 유니크한 소재예요. 그 환경미화원 분들 입으시는 그 반딱반딱거리는 소재 아시죠? 그 소재예요. 그 소재로 만들어진 숄더백인데 정말 이게 반딱반딱 빛나는 게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세일을 안 하더라고요. 세일 시즌에 웬만하면 세일 안 하면 잘 안 사거든요. 그런데도 사게 되었다. 왜냐? 이뻐서. 얘 같은 경우는 살짝 가격이 있었어요. 59,000원이었고 얘는 진짜 이 소재도 또 소재인지라 불 꺼놓고 일단 빛을 한번 딱 쏴보면 너무 막 진짜 약간 오로라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어머머, 나 근데 바지 안 입었다. 잠깐만요.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 여기 있어요. 지금도 제가 빛을 쏴볼게요.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 어때요? 아니 이게 실제로 봐야 진짜 예쁜데 카메라는 다 못 담네 이 느낌을. 네, 다시 불 켰고요. 이건 영상에서는 잘 못 담는 것 같아. 진짜 이거 어두운 데서 빛 받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속상해. 아무튼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웬만하면 세일 시즌 때 세일 안 하면 안 사는데 샀다. 이건 정말 정말 저의 새로운 에즈 송지 아이템. 그럼 다음 H&M에서 또 뭘 샀느냐? 바로 짜자잔, 살짝 헤비메탈 락스온 프린팅의 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세일해서 15,000원에 샀고요. 뭔가 락 페스티벌 가고 싶을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놀러 갈 때. 이게 이렇게 외계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여운 친구 이렇게 프린팅 입고. 솔직히 이런 반팔 티, 여름 반팔 티 살 때는 진짜 프린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프린팅이 얼마나 나를 자극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걸 사느냐 안 사느냐 딱 당락이 결정나는데 진짜 진짜 마음에 드는 프린팅이어야지 사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 느낌 알죠? 그쵸 그쵸. 내 말 맞죠? 그쵸? 다음 또 뭐 샀냐면요. 팬티를 샀어요. 팬티 세 가지 팬티 샀고요. 팬티가 너무너무 막 늘어나가지고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겸사겸사 이렇게 세일할 때 사면은 이렇게 싸게 사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팬티 3개 7,000원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역시 입세일의 감칠맛이 난. 다음 또 뭐 샀냐면요, 긴팔에 살짝 얇은 소재 맨투맨인데 얘 같은 경우는 위아래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요. 근데 긴팔이어서 지금은 못 입고 살짝 날씨 좀 차가워질 때 그때 입으려고 샀어요. 위아래 세트로 해서 19,000원. 살짝 바지는 이런 약간 홈웨어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잠옷 같은. 요즘에 이렇게 약간 홈웨어스럽게 데일리룩으로 많이들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지는 지금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바지. 바지 소재가 굉장히 얇고 시원시원해 보이는 소재여서 살짝 또 이렇게 와이드 핏이어가지고 통풍 잘 들고 얼마나 좋니. 굉장히 에코지스러운, 뭔가 되게 자연주의스러우면서도 살짝 저 막 지금 막 잠에서 일어난 그런 정말 꾸미지 않은 듯한 꾸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주도 놀러가서 이 화산송이 팩을 하면서 입어도 정말 아무렇지 않은 느낌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느낌 아니까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H&M에서 지갑이 털렸고요. 그리고 이번엔 자라. 자르. 짠! 신발 샀어요. 아니 이게 세일을 하면 안 살 수가 없어. 너무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신발을 또 이렇게 사게 되었어. 너무 예뻤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버클 달린 신발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 버클 디테일이 있는 신발을 사게 되었다. 보시면은 이렇게 버클이 두 개 있고 스트랩 사이로 구멍이 또 이렇게 송송 나 있네. 신어볼게요. 어떤지? 너무 예뻐. 어떡해. 예쁘죠? 어때요? 괜찮죠? 이 뒤에 또 이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세일을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세일해서 59,000원. 원래는 139달러 그러면 얼마지? 157,000원 정도 하네요. 근데 59,000원. 세일 많이 했네. 고마워요. 원래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더더더 다운이 되더라고요. 자라 같은 거는 이 세일 가격이.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렸다가 더 싼 가격을 살까 하다가 옆에서 헤어머니 막 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또 안 사면은 나중에 또 오면은 이게 또 이게 사이즈가 이게 지금 41 사이즈인데 또 없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땡큼 사버렸네. 하긴 뭐 쇼핑은 타이밍이죠.
마지막 아이템 짜자잔 벨트예요. 벨트인데 컬러가 너무 예쁜 벨트예요. 그쵸? 더티핑크 컬러의 벨트가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아주 그냥 팍 캐치를 한 벨트입니다. 가격은 원래는 39,000원이었는데 세일에서 19,000원이야. 핑크 색깔 벨트가 한 개 더 있긴 한데 살짝 그거는 바딱바딱 거는 에나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그냥 매트한 이런 재질이어가지고 정말 잘 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영상이 끝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재밌으셨나요? 설마 가령 재미없으셨어도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다크서클 내려온 거 봐. 지금 벌써 시간이 똑딱똑딱 6시를 달리고 있어요. 세상에 웬일이니. 퀴영 날 밤 깠어요. 아침 다 됐네. 어머머머 나 밤 됐어 세상에 웬일이니. 꼬퀴용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새들이 노래를 시작하네. 어머머 빨리 자야겠다. 퀴영은 그럼 이만 축축 퍽퍽땅 꿈나라 열차 티켓팅하고 자러 가볼게요. 그럼 안녕.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겨. 어머머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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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